라이트 형제. 형 윌버 라이트와 동생 오빌 라이트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라이트 형제는 어릴 때부터 뛰어난 손재주로 매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어요. 어른이 된 라이트 형제는 함께 자전거 가게를 차렸어요. 어느 날 신문을 보던 윌버가 말했어요. 오빌, 오토 릴리엔탈이라는 사람이 글라이더로 하늘을 날다가 떨어졌대. 저런... 형, 자동차처럼 엔진으로 하늘을 나는 기계를 만들면 어떨까? 좋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라이트 형제는 그때부터 비행기를 만드는 일에 몰두했어요. 우선 사람이 타고 오래 날 수 있는 글라이더를 만들어보자. 새들은 날아가다가 방향을 바꿀 때 한쪽 날개를 기울이잖아. 바람이 불 때 날개의 방향을 바꾸면 추락하지 않을 거야. 드디어 라이트 형제는 날개가 2층으로 된 거대한 글라이더를 만들었어요. 아래에는 썰매처럼 착륙장치도 만들었어요. 형, 드디어 완성했어! 그래, 빨리 시험비행을 해보자. 라이트 형제는 키티오크라는 언덕에서 첫 시험비행을 했어요. 글라이더는 형 윌버를 태우고 아주 잠깐 날았지만 바로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도 라이트 형제는 실망하지 않고 더 안전한 글라이더를 만들기 위해 연구를 계속했어요. 날개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보자. 날개를 크게 해도 안전하게 날 수 있어야 해. 라이트 형제는 글라이드의 구조를 바꿔가면서 수없이 많은 시험비행을 했어요. 마침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날개의 구조를 알아냈어요. 이제 바람 없이도 날 수 있는 글라이더를 만들자. 형, 배에는 프로펠러가 있잖아. 맞아. 프로펠러와 자동차처럼 엔진을 달면 바람 없이도 날 수 있어. 라이트 형제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지만 프로펠러와 엔진을 직접 만들어냈어요. 1903년 12월, 드디어 라이트 형제는 라이트 플라이어 1호라는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어냈어요. 라이트 형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키티오크 언덕에서 시험비행을 했어요. 와! 만세! 드디어 바람 없이도 날았다! 라이트 형제가 드디어 해냈군! 성공적인 시험비행이 끝나고 형 윌버 라이트는 축하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새 중에서 가장 말이 많은 앵무새는 잘 날지 못합니다. 잘 날아다니는 새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연설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이렇게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 후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 회사를 차려서 더 좋은 비행기를 만드는 데 힘썼어요. 오늘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다닐 수 있는 것은 위대한 라이트 형제의 끊임없는 도전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